우리 전통문화예술과 오랜 우리 것을 소리길로 찾아보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입니다. 자, 요즘 날씨는 춥지요. 밖에 나가기 겁나죠. 그냥 누워서 텔레비전 보는 건 또 살만 찌는 것 같고, 그렇다고 식구들끼리 쿵짝쿵짝 춤췄다가는 아래층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아파트 무너지나, 아니 왜 재건축하고 싶은 거요? 네, 이 춤추는 것도 눈치 보이죠. 그럼 이 민요 부르는 건 어떨까요? 이팔 청춘의 소년 몸되어서, 아, 이 경기 청춘가 이 경상도 민요로 다시 받아가지고 헤에헤에 옹헤야 허절시국 옹헤야 잘뚜나 옹헤야, 이렇게 민요로 받다가 이 판소리로 다시 받아가지고 쑥 때머리 귀신형용, 이 쑥대머리로 받아 부르고 이 국악사랑 가족이라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남도소리 가운데 개고리 타령 김소희 오종숙 명창회 여러분의 소리로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출발합니다. 장안에 가득 찼은 지 어찌가
사랑채 뜨락에 오랜 우리 것 우리의 전통을 찾아보는 사랑채 뜨락의 자리입니다. 이 전해오는 이야기 중에 비단 걸친 황소가 돼지를 부러워하더라. 네, 이 잘난 황소 한 마리가 선택을 받습니다. 이 황소가 대궐 같은 집에 들어가 일도 안 하고 잘 먹고 그렇게 잘 지냅니다. 이 때때로 논이나 밭으로 나가 일하던 이 황소를 보면서 나같이 잘나던가 이 사람들 눈길 확 끌던가 쟁기질에 짐술에 고생들 많다 그러던 어느 날 사람들은 이 황소한테 비단을 걸쳐주고 이랴 낄낄 끌고 나가는데 이 나라 조상님들 제사 지내는 태묘로 데려가 희생으로 바치는 걸 그때 알게 됩니다. 아 불사 내가 제사상 올라갈 황소였구나. 저 돼지 우리의 돼지들이 내 팔자보다 100번 낫구나. 이 제사날 끌려가던 희생소가 우리 속 이 돼지를 부러워했더라 이거죠. 너무 잘나도 제명에 못 산다. 그걸 본 수탉이 그 멋지고 이쁜 꼬리 깃털을 제 주둥이로 쭉쭉 뽑아내며 한다는 소리가 이놈의 깃털 예쁘담서 제사상 올리자 할 거니까 쭉쭉 뽑아내고 내 명대로 살아야지. 일하지 않고 잘 먹고 지낸 황소가 늦게서야 후회한다거나 이 수탉이 미리 깃털 뽑아내던 거 아주 너무 유별나고 튀면 제명대로 못 살더라. 오늘 사랑채 뜨락의 자리에서 잠시 돌아봤습니다. 최용숙 명창의 소리로 탑돌이 들어보겠습니다. 환등간
아니라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도세도세 108번을 도세 만화경 이때가 어느 땐고 허니 조선 선조 31년인 1598년 경상북도 안동에서 선비 장흥효의 딸로 태어난 장계향은 여성 최초의 요리법 책인 음식 디니방을 저술한 여성이요. 학발시 같은 시와 서예 작품을 남긴 예술가였는데 숙종 때 학자 이연일이 모친인 장계양과 주고받은 이야기를 돌아볼 짝시면 어머니, 날이 추십니다. 뭐 하시는겨? 네, 또 한양에 사직서 쓰고 내려올랐고 이번에는 세자마마 선생으로 불렀다면서. 와, 무시 문제고, 에? 그놈의 당파 때문에 되는 일은 뭐 있겠습니까? 아이고. 아버지 보시소, 죄 없이 끌려가 죽을 뻔 안 했는겨. 전도가 있으면 살아있을기라 내는 그래 믿었다. 현이라, 전에 대사원으로 불렀을 때 와 내려왔노, 응? 어지간하면 그 서인꼴 남인꼴 좀 봐주지, 응? 아이라, 예. 그마 한 번 서인이다 싶으면 대대손손 서인으로 살아야 하고 남인이면 죽어도 남인 편에 죽어야 하는데 내는 태계 선생 말씀이 맞다 그러면 마 율곡 선생 쪽 서인들이 전마 잡아라 이현일이 그 잡아 내리라 그 꼴이라 예. 아이 그래도 이번에는 세자 스승으로 부른 긴데 그것도 싫다고 남인도 아니고 서인도 아니고 그마 세자만 잘 가르치면 되는 거 아니겠나? 왜? 그것도 아니라 예. 세자 선생에다 이조 판서까지 해라. 그도 아니면 대사원을 해라. 이래 감투를 두 개 세 개 씨앗비린기나 해. 에휴, 그럼 뭐 어쩔 수 없다 그 말이지. 남인 편도 못 들고 서인 편도 못 들고 가만히 있으면 빙신되고 그지? 그래, 막 그래 우리 친정아버지도 벼슬 안 했고 시아버지도 너그 부친도 벼슬 안 한다 못 한다 그래 안 했나? 마님 잘 전해주고 하십니다. 아야 그래 그 집 아들이랑 뭐 걔한테나 안 사람이 누부 뭐 어째 되겠노? 어? 그래 조용히 전해줄고. 그게 예 지가 막 이를 악물고 더 묻지 말고 퍼뜩 나으시소 고마 이 돈으로 차벽 지어먹고 털고 일어나시소. 그러고 나올락 하는데 치맛자락을 잡고 어느 집 마님이냐 이래가 이거 놓고 병이나 퍼뜩 나오소마 이러면서 겨우겨우 나왔십니다. 그래 그래 잘했다. 이 혹시나 이참판 떼기다 소문하면 안 된다. 응? 갚을 사람을 몰라야지 툴툴 털고 일어난다. 아이고 어머니 또 이름 숨기고 사람 살렸나 보네. 야 홍이야 그 집에 얼라들은 괜찮아 아이들 말이다. 그동안 못 먹어가 얼굴이 누렁기라예. 마님이 안 도와줬으면 줄줄이 다 죽게 생겼다 아인겨. 어머니 이거 마 나라에 알리면 상을 받아도 아주 큰 아이고, 상을 받을게. 상은 현일이니 지금 상이라겠나. 야 내 니 키울 때 남 도와주는 일은 뭐 우짜락하드노.
제일 잘한 일이 누가 도와준지 모르게 도와주는 거다. 그래. 지가 우째 잊었겠는겨. 어머이여, 어릴 적에 배운 대로 외조부님 하던 대로 우리를 그래 키웠다 캐지. 그렇다. 외조부님 이야기 좀 들려주시소. 어머니 스승 아닌겨. 아이고, 아들도 얹고 딸은 내 하나 삐 있다. 고명딸이니까네 내를 얼마나 애기 주시는지 모린다. 맞다, 그때 이런 일도 있었다. 이복의 경당, 자네는 나들이 없어 걱정이 많겠네. 그것도 다 하늘이 정한 명 아니겠는가. 이복에, 내 삼아 영양땅 구석에서 살지만 이 장흥효가 아들 열 사람 몫을 하는 딸이 있는데 뭐가 아쉽고 그러겠노? 이 친구도 딸 자랑이구만. 그래, 자네 딸이 제주 있단 소린 들었네만, 그래 봐야 뭐 여자가 과거를 보겠나 어디 훈장질을 하겠나. 안 그런가 경당? 왜 슬슬 화가 치미는가? 그래, 화가 난 거지, 우라가. 자, 우리 장계양이가 누군지 모른다 그거지. 그래. 웃는다 말이지. 야야, 계양아, 마 이리 와 보거라. 에? 딸을 불러? 그래, 어디 한번 보자. 야야, 장계양이 얼마나 컸나 보자. 시집 갈 때 다 됐지 아마. 저, 이 옹두네야, 우리 계양이 어디 갔더나? 지금 한창 음식 만들고 있던데. 얘, 우리나라에 아직 고추가 없어가 후추하고 겨자로 매운맛 낸다면서. 얘, 여보게 경당, 알겠네. 시집 가서 소박받지 않으려면 음식 맛이라도 잘 내야겠지. 어? 그 후추 겨자 소리만 들어도. 아이 마, 옹두네야, 우리 계양이 이리 데려오거라. 야야, 계양아, 글씨 잘 보는 정선생 오셨다. 계양아. 아버님, 예, 부르셨는겨. 정선생님 오셨네. 예, 그간 간에 무고하십니까? 달포전에 한양을 다녀왔지. 그래, 지금 음식을 준비한다고. 술 빚는 거 하고 만두랑 국수 만드는 거, 국문으로 조리법을 적어가 책도 낼까 싶습니다. 허허, 우리 계양이가 음식 요리 책을 낸다니. 그만하면 장하고 말고. 여보게 경당, 이래서 아들 10명이 안 부럽다 그런 건가? 아니지, 마 이걸 봐야 할 기다. 야 계양아. 예. 네가 지었다는 학발시 있지? 그거 한번 써보거라. 예. 이 시는 말입니다, 전쟁터 나간 아들이 간간 무소식이라 언제 집에 돌아올까 기다리다 머리가 허옇게 센 그 어머니를 생각해서 쓴 겁니다. 전쟁터로 나간 자식을 허연 머리 흔들며 기다리는 그 어머니의 노래란 말이구나. 예. 새하얀 머리에 병들어 누워가가 아들아 살았노 언제 올 거고, 허연 머리 병든 채로 서산에 해 떨어지도록 손모아가 하늘도 무심하네 와 대답도 없는겨. 엎어지며 달리가며 아들아 아들아 치맛자락 찢겨져도 일어서 부른다. 아들아 내 아들아. 이 시를 네가 짓고 이 초소도 계양이가 썼다고? 이건 중국 명필 글씨일세. 여자 글씨가 아니네 이건. 이래가 아들 10명 안 부럽다 한기라. 사서 오경 시경에도 이런 학발시는 없었네. 아깝네 장계향, 여중군자 장계향일세.
조선 후기 시서화를 잘했던 여중군자요. 여성 최초로 음식 디미방이라는 요리책을 한글로 냈던 장계양은 10명의 자식을 잘 가르친 여성 교육자이기도 했습니다. 그 아들 이연일은 훗날 퇴계의 학통을 잇는 큰 학자로 추앙받았고요. 이연일과 그 모친 장계양 뒷이야기 내일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멋진 연기 펼쳐주신 성우 김경희, 신범식, 우성은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남상일의 공연 실황 음원으로 장타령 들어봅니다. 어절 쓰구나 들어와요. 저를 쓰구나 들어와요. 일자 한잔아 들고 나보니 1월이 송송해 송송 밤중 샛별이 완연하다. 있잖아 한잔아 들고 나보니 이 수중군 백로 펄펄이 날아든다. 삼자 한잔아 들고 나보니 3월이라 산진나네 제비 한 산이 날아든다. 지리고 지리고 자러 온다. 궁마하고도 나 자른다. 네 선생이 누군지 나보다도 나 자른다. 삼자나 한잔아 들고 나보니 4월이라 초파일날 관등놀이가 좋을 시고 오자 한잔아 들고나 보니 5월이라 다논 날에 전혀 총각이 좋을 시고 지리고 지리고 자러 온다. 통과하고 도나 자른다. 이 선생이 누구니 나보다 도나 자른다. 나네 탑주 놀이가 좋을 시고 진짜 한잔아 들고나 보니 7월이라 칠성날에 현우진녀가 좋을 시고 지리고 지리고 자러 온다. 동방하고도 나 자른다. 네 선생이 누구니 나보다도 나 자른다. 들어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아 이놈 이래도 청승판서 장담으로 달도 감사마다 하고 도난 눈에 발려서 각설이로만 나섰네. 지리고 지리고 잘 본다. 죽마한 바로 잘 본다. 이 선생이 누구신지 이보다도 잘한다. 신전서전을 읽었는다. 유식하게도 잘한다. 또는 읽었는다. 다문다문 잘한다. 지리고 지리고 잘 본다. 붐바붐바도 잘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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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도 왔네. 아 이놈 이래도 청승판서 잡았네. 작년 감사받아 하고 도난왔네 발랐네. 각설이도만 나섰네. 각설이도만 나섰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도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도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도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작년에 왔던 각설이 죽지도 않고 또 왔네. 깊은 전통 문화와 함께하는 전통으로 소리길로 소리꾼 남상일 씨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우리 거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전해주는 문화예술인 한마디. 전수연 리포터가 어떤 분 만나고 오셨는지 볼까요? 이미조 춤 보존에 권영심 회장님이 이미조류 춤을 활성화하는 데 힘써온 사연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이미조 춤 보존회를 제가 간략히 이제 안내를 해드리면, 선생님이 2013년도에 갑자기 작고 하시고 나서 그 이전에는 저희가 사단법인 한국전통춤연구회를 해서 그 수장으로 이미조 선생님께서 이사장님으로 계시면서 전통춤의 이제 보급이나 또 활동을 그렇게 해주셨는데, 선생님이 작고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 속에 사단법인 선운 이미조춤 보존회라고 해서 그 부분이 새로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내 선생님의 제자들이나 또 그의 유가족들이 함께 이 단체를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저는 거기에서 이미조춤 보존회를 이제 제가 맡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7주기가 되었어요.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이 활동이 원체 많으셨던 분이시다 보니까 자료나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방대했고, 그러한 부분들을 한 2, 3년에 걸쳐서 자꾸 하시자마자 조금 정리를 했고요. 그러한 부분들을 기증이나 또 기탁을 하면서 또 선생님 제자들의 각 지역 그리고 해외에서 활동하는 제자들을 주축으로 해서 보존회를 조금 더 활성화했습니다. 해외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주로 뉴욕하고 교토, 동경에서 활동을 많이 하셨었는데, 여기에 대표적인 이제 제자들이 지부장을 맡아주시면서 그네들이 선생님 춤을 또 많이 보급하고, 또 제가 자주 다니면서 연수나 특강을 진행하면서 이미조 선생님 춤의 그 레파토리를 같이 연구하고 초보는 이제 그런 시간을 갖고 있고요. 지금 국내에서 저는 선생님 춤 보존회가 광주하고 대구, 청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부장님들이 열심히 활동을 해주셔서 국내에서도 저는 이제 상하반기로 나눠서 한 4차에 걸쳐갖고 연수나 이런 활동을 지금 진행하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한량문화 승무를 생각하시는데 그 외에 또 다른 작품들이 또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교방살풀이춤이나 입춤, 또 화선무, 그런 기타 등등의 춤들을 조금 더 체계적으로, 그리고 또 외국에 있는 또 많은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도 차분히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고자 나름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미조 춤 보존회 권영심 회장님은 우리 시대 명무 이미조 선생님 작고 후에 그 소중한 춤사위를 보존하고 계승시켜야겠다는 사명감으로 춤을 춘다 하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제가 참 훌륭한 선생님 문화에서 그동안 공부를 하고 배웠구나 하는 선생님에 대한 존경심이 제가 선생님 작고 하시고 나서 더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두 분의 선생님을 모셨는데, 이미조 선생님과 이미조 선생님의 또 스승이신 임해방 선생님이셨어요. 근데 사실 어려서부터 춤을 다북다북 그 차분히 배우기는 제가 이미조 선생님한테 다 배우다 보니까, 선생님이 춤의 깊이나 이러한 부분들을 내 스승을 또 접해봐야 안다. 그래서 임해방 선생님 또 문화를 가서 네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니? 또 이러셨었고, 그러면서 또 선생님을 만났었는데, 그 예술가들의 저희가 느끼지 못하는 소위 말하는 명인이란 분들의 철학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라 소소한 일상에서 존경을 받고 그 가운데에서 예술이 탄생되어지고 한다는 거를 이 두 분을 통해서 저는 배운 것 같아요.
임조 선생님의 그 춤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그 전통 춤사위에 근간을 둔 기본을 원칙으로 한 부분을 그 철저하게 교육적인 부분이나 또 무대에 맞는 어떤 예술적인 부분,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과 같은 이 코로나 전국에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치유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유쾌하게 들어가 있다는 생각을 제가 하거든요. 그래서 심리적인 어떤 치유를 하는 데 있어서의 전통춤은 굉장히 그 역할을 할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 춤이 우리 전공하는 많은 무용학도들한테도 기본적인 우리 전통춤의 원칙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좀더 확대할 수 있는 그 근간을 이루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임조 선생님 춤을 조금 더 보급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보려고 합니다. 문화예술인 한마디. 오늘은 이미조 춤 보존의 권영심 회장님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자, 음악 들어볼까요? 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여러분이 연주한 시나위 합주 들어봅니다.
고향 나루터. 우리 향토랑 지역 찾아 나서는 고향 나루터. 오늘은 경상남도 양산시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새부터 양산에서는 이 삶의 질과 자긍심을 높이는 공공시설 세우는 계획이 줄줄이 나오고 있는데요. 2021년 양산시는 보훈과 체육, 문화, 교육 부문에 대한 공공시설을 9군데나 착공해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양산시 교동에 양산독립기념공원을 올해 말까지 만들어서 착공할 예정이고요. 양산독립공원은 기념관도 아울러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양산시 상북면에는 이 생활밀착형 국민체육센터가 들어서고요. 이 동시에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도 새로 건립돼서 올해 말까지 문을 연다고 하네요. 양산시 주진동에는 큰 규모의 웅산 센트럴파크 체육관 공사가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 2023년까지 완공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양주동에는 또 양주문화체육센터가 내년 말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양산 시민들 복지 향상을 위해 물구읍의 양산 종합 복지 허브타운이 크게 들어선다고 하는데 2023년 11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공사가 시작된다고 합니다. 양산에서는 이 장애인에게 우선권이 주어지는 반다비 체육센터가 1월부터 또 공사에 들어갔는데요. 수영장과 수중운동실 그리고 영유아 풀장이며 이 소규모 체육관이 같이 들어선다고 하네요. 2021년 새해부터 주민복지와 생활체육 그리고 지역 전통문화를 선양할 양산시 공공시설 건립 소식 오늘 고향 나루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상철, 유주연의 목소리로 상주 아리랑 들어봅니다. 아리랑 아리랑 아리랑
전통사랑 초대석.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에는 창작판소리 연구원의 임진택 원장님과 전화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 예, 새해 좋은 일 많이 하십시오. 우리 창작판소리뿐만 아니라 전통판소리 전승에도 심혈을 기울이며 이 대중화에 앞장서고 계시는 임진택 원장님이신데요. 이 해외 교민 그리고 동포 여러분 그리고 국내 애청자 여러분께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또 국내에 계신 애청자 여러분, 작년 한 해 정말 전대미문의 어려운 생활들을 하셨죠. 올해는 그런 역경 역병 다 이겨내고 좋은 날들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뜻 모으고 힘을 모으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모두들 힘내세요. 네, 모두들 힘 내야 될 그럴 때인 것 같습니다. 이 지나간 세월, 지난 시대를 거울 삼아 또 내일을 또 열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선생님께서 이 코로나19 시대잖아요. 또 우리 네. 문화예술계가 어떻게 헤쳐나가면 좋을지 한 말씀, 귀한 말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저 코로나 역병이 돌면서 어려운 그 형편이 된 분들 중에는 사실 문화예술인 이전에도 소상공인들 또 비정규 노동자들 다 일자리도 잃고 또 장사도 안 되고 뭐 고생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문화예술인들을 먼저 내세워서 얘기하는 것이 죄송스러울 수가 있어요. 네. 그런데 이제 한편으로는 사실 문화예술인들은 좀 뭐 자유로우니까 뭐 평소에도 그렇게 뭐 큰 뭐 부를 뭐 누리려고 하지는 않았지만 일단 대면하는 공연이나 또 극장도 영화 상영을 하려면 직접 만나야 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차단되니까 어려움이 엄청 컸거든요. 네. 이것도 이제 빨리 해결돼야지 되는데 코로나를 퇴치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있고 또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어떤 새로운 방법의 어떤 문화예술의 전파 방안을 찾아내는 것 그런 것들도 아주 지혜로운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네. 뭐 역시 한번 같이 짜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 임진택 선생님 하면 그동안 수많은 창작 판소리를 발표해 오셨는데요. 특히나 이 백범 김구, 다산 네. 정약용, 그리고 네. 세종처럼 역사 속 인물과 빛나는 전통 문화를 이 창작 판소리로 발표해 오셨고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그 이렇게 다양한 창작 판소리를 발표해 오신 그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 판소리는 옛날 전통 판소리만으로도 대단히 훌륭하고 값진 것이거든요. 네. 또 근데 이제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 문화가 이제 말살되기도 하고 해서 심지어는 없어질 뻔한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네. 지금은 판소리를 비롯해서 우리 것, 우리 문화가 이제 많이 다시 이제 살아났죠.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특히 판소리는 옛날 판소리도 중요하지만 옛날에는 옛날에 그 당대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소리를 했던 거거든요. 아.
그 지금 당대 우리 현재의 이야기를 가지고 또 소리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제 매우 약했죠. 창작 판소리라는 게 아주 약했죠. 더 그렇지 않아도 전통 판소리도 많이 그 소멸 위기까지 갔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젊은 시절에 뒤늦게서 판소리를 듣고 보게 되고 이제 알게 된 다음에 옛날 판소리를 보존하는 것과 더불어서 새로운 이야기들을 판소리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앞서서 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 우리 시대의 이야기를 담은 우리 시대의 판소리를 우리 선생님께서 만드신 건데 그렇습니다. 이 올해 2021년 새해가 밝았잖아요. 예. 또 우리 선생님 계획 있으신가요? 올해 얘기하기 전에 사실 작년에는 네. 내가 전태일 판소리를 만들었어요. 아. 해외에 계신 분들은 전태일이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네. 우리나라 이제 50년 전에 분신함으로써 우리 그 노동계의 현실을 그 세상에 알렸던 아름다운 청년 네. 전태일 이야기를 이제 그 50주기 추모를 하는 해에 겨우 판소리를 만들어서 기리게 됐어요. 기리는 네. 그런 작업을 했고 저로서는 작년에 그런 코로나 어려운 상황에서 전태일이라고 하는 우리 현대의 인물, 옛날 인물이 아닌 현대의 인물을 다시 복원시킨 거죠. 판소리로 기록하고 새겨놓는 것이 이제 보람된 일이었고요. 네. 올해는 안중근 전을 지금 판소리로 만들려고 계획이 됐고 또 약속이 좀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중근 의사가 순국하신, 그러니까 그 사형 집행이 된 날이 3월 26일이고, 네. 또 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를 주살한 그 총으로 쏜 네. 그게 10월 26일인데 네. 3월 26일까지는 초안을 다 만들고 초연하고 10월 26일까지 그에는 여러 곳을 순회하면서 공연을 하고 네. 그래서 특히 중국의 경우 하얼빈이나 또 저쪽 러시아의 지금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렇게 관련됐던 곳을 한번 순회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 이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더 넘어 전 세계에 우리 선생님의 네. 이 창작 판소리가 울려 퍼질 날 꼭 기약하고 진짜 이런 멋진 창작 판소리가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라 전 세계인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드네요. 그렇죠. 그런데 네. 이제 판소리가 좀 불리한 점은 네. 특히 이제 현대 판소리, 창작 판소리를 하게 되면 불리한 점은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우리말을 모르니까 네. 한국말을 모르니까 아무래도 다른 장르 분야보다 네. 전달이 쉽지는 않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판소리가 갖고 있는 음악성과 네. 또 부채 들고 광대가 이제 직접 연희를 하는 그 연희의 역동성으로 해서 외국 사람들도 분명히 뭐 사로잡을 수가 있는데 네. 아무래도 그런 점에서는 좀 불리하고 오히려 우리 동포들에게는 창작 판소리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우리 한민족 방송 들으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임진택 선생님의 창작 판소리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특히나 지난해부터 화제가 좀 됐습니다만 애국가를 바꾸자 하는 그런 우리 원장님의 그런 말씀 저도 귀 기울여서 예, 예. 들었는데요. 예예. 네,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마 해외 동포들께는 이게 무슨 뜬금없는 얘기인가 싶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 나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두 함께 불러왔던 애국가에 네. 좀 정말 좀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져 있었는데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이제까지. 네. 그 하나가 작곡자로 알려져 있는 안익태라고 하는 이가 실제로 애국자로 지낸 때도 있지만 중요한 시기에 친일 거기에다 독일에서 친나치 부역을 했던 것이 드러났거든요. 네. 그걸 알고서는 아니 그런 사람의 이 작곡한 노래를 애국가로 모두가 온 국민이 부르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는데 70년 넘게 불러온 노래다 보니까 떨쳐버리기가 쉽지를 않은 거예요. 이 그렇죠. 결단이 필요한 일이라.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안이 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또 물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안이 있느냐. 그래서 제가 대안으로 아리랑이 어떠냐 하고 얘기를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애국가의 곡조보다도 우리 민족의 심금에 더 깊게 배어 있는 곡조로 우리가 애국가를 만들어 부르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제가 제안을 했던 거고 아마 점점 더 전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저 역시도 그런 생각을 사실 했거든요. 사실 이 안익태 선생이 철저하게 서양 음악을 공부한 분이잖아요. 예. 그리고 또 어찌 보면 이 여러 나라의 애국가들을 보면 그 나라의 전통 음계로 또 전통 음악 방식으로 애국가가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나라는 전혀 다른 서양 음악 스타일로 애국가가 만들어져 있어서 그렇죠. 네. 국악을 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러할 거예요. 네. 그런데 그 서양 음악으로 자꾸 가든 또 우리 음악으로 자꾸 가든 오히려 그 안팎으로 다 적용될 수 있는 음악을 노래를 작곡하는 게 이제 더 바람직한 일일 텐데. 네. 근데 어쨌든 그 안익태 곡조와 관련해서는 심지어 표절 논란까지 있어요. 그리고 그러지 않았으면 하고 바라지만 아무리 살펴봐도 불가리아 민요를 표절했다라고 하는 게 더 심증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버려야지. 진짜 우리 정서, 우리 곡조. 우리 민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곡조를 가지고 애국가를 불러야 맞죠. 네. 네. 우리 선생님 말씀 들으면서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대목이 아닌가 하는 생각 해 봤습니다. 네. 네. 우리 임진택 선생님은 또 이 창작 판소리뿐만 아니라 또 이 마당극, 이 마당판에서 또 활동을 또 오랜 시간 함께 하면서 젊은 때 많이 했죠. 네. 네, 이 전주 소리 축제 또 뭐 네. 세계 마당극 축제를 이끌면서 많은 또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오셨는데요. 네. 이제 뭐 긴 시간 우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만 또 시간 관계상 이제 끝으로 앞으로 우리 선생님께서 펼쳐 나갈 꿈들 그리고 뭐 사업 있다면 또 짧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업 사업이랄 건 없고요. 그 판소리를 현대에 이렇게 제대로 전승하고 또 재창조하고 하는 데는 여러 방향이 있을 수 있어서 젊은이들은 좀 빠른 템포로 그 서양 음악과도 이렇게 교합시키고 하면서 여러 작업을 만드는 게 필요할 테고 네. 나는 역시나 옛 전통 판소리의 틀 그것을 그대로 존중하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담아내는 것. 네. 그런 것이 이제 제 일이라고 생각하고 내 나이가 지금 벌써 70이 넘었으니까 나는 이 역할 분담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새로운 창작 판소리 12바탕을 만들겠다. 옛날에 12바탕이 있었다는데 네. 그래서 내가 백범 김구 선생 만들었고 다산 정약용 선생 만들었고 작년에 우리 전태일 선생 판소리 만들었고 또 광주 5월 그 항쟁의 윤상원 선생 판소리 만들었고 그다음에 1200년 전에 그 해상왕이었던 세기인이었던 장보고 네. 얘기도 만들었고 또 남한산성 얘기도 만들었고 올해는 이제 안중근 선생 만들 거고 그다음에는 도산 안창호 선생 만들 거고 그다음에는 녹두 전봉준 장군 만들 거고 이렇게 지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진짜 근데 올해 한 해 안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년 계획이죠. 네, 이 멋진 작업 완성하시려면 우리 선생님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저만이 아니고 네. 모든 분들 다 건강이 첫째입니다. 바꿀 수 있는 게 없어요. 네, 맞습니다. 우리 선생님 네. 건강하셔서 이 네. 안중근 전, 안창호, 전봉준 이런 멋진 인물을 우리 네. 시대 멋진 판소리로 또 들려주시기를 또 이 네. 후학의 한 사람으로서 간절히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남상일 명창도 함께 하셔야죠. 네. 저도 네. 열심히 또 돕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네,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전통사랑 초대석의 주인공이신 한국창작판소리연구원의 임진택 선생님의 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창작판소리 백범 김구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 이 대목 들으면서 전통으로 소리길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소리꾼 남상일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 되기 원하는 것이 아니요. 내가 나무 침략에 가슴이 아팠으니 내 나라가 나물 침략하는 것을 원치 아니호. 우리의 부력은 우리 생활을 풍족히 할만하고 우리의 강력은 남의 침략을 막을만하면 촉하나니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고 새로운 문화의 힘이라. 나는 우리 대한민국이 남의 것을 모방하는 나라가 아니라 높고 새로운 문화 모범이 되기를 원하오. 하여 진정 세계의 평화가 우리나라에서 우리나라로 말미암아서 겨울 백범은 서울 시내 각 처를 돌아보며 빈궁한 동포들에게 큰 돈을 희사하였는데 그 돈은 어머님 광낙원 여사와 부인 최준예의 천장식과 아들 김신의 결혼식 때 들어온 부조금으로 그 돈을 헐벗고 굶주린 전재민과 빈민들의 나누어 전달한 바 그중 금호동과 염리동에 전달된 돈으로 학교가 세워진 적 금호동에 세운 것은 백범학원이라 이름 짓고 염리동에 세운 것은 장암학원이라 이름 지니 백범 김구 어릴 적 이름이 바로 장암이로구나. 가난한 집 태어나서 상놈이라 활시받고 그렇게도 하고 싶던 공부 못한 것이 아니라
헐벗고 굶주린 아해들아 해방된 조국 민국의 시대 우리말과 우리 글은 마음껏 배워보고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샘본도 허여보고 궁금소리에 맞추어서 노래도 불러보세 깜막눈 장님들 눈을 뜨고 귀 먹은 자 말귀 트이고 말 못하던 사람들도 말문이 확 울릴 터이니 모두들 모여보세 돈이 없어도 상관없고 나이 좀 많아도 무방하고 머리 좀 나빠도 괜찮으니 주저 말고 지체 말고 도망 말고